떴다 B&B, TV 매일신문의 가을 개편 첫 프로그램입니다. B&B? 네. 이게 무슨 말이죠? 나이트클럽 아닙니까? 그만 좀 다니세요. 뷰티 앤 비스트 약자입니다. 아, 미녀와 야수. 아, 그렇죠. 그렇군요. 전또 뭐, 베이커리 앤 뭐, 베이컨 뭐 이런 거 약자인 줄 알았습니다. 먹는 거. 노잼. 노잼입니까? 오늘 저희들 첫 방송에서 만날 주인공 누구죠? 네. 추석 연휴 때 대한민국 실은 팬들의 마음을 사로잡은 사나이입니다. 누구신지 궁금하죠? 예, 지금 제 뒤에서 항상 연습 중인데, 저는 누군지 대충 알것 같은데, 아, 그래요? 예. 저 실제로 보니까 예. 체격이 정말 어마어마하신 것 같아요. 어마어마하죠. 네. 예. 한번 실험장 왔으니까 예. 한번 하셔야죠. 야수가 우리 손명호 장사하고 한판 붙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판 붙죠! 갑시다! 멀리서 실험하는 모습을 지켜봤거든요. 예. 아, 정말 대단하신 것 같아요. 아니, 손 하나 쓰지 않고 야수를 그냥 자빠뜨리는 모습을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저 비참한 모습 많이 즐기셨나요? 많이 즐겼죠. 예. 우리 야수를 한판 붙어보신 소감 한 말씀 해주세요. 일반 분치고는 엄청 강하신 것 같습니다. 아, 바다리도 칠줄 알고. 예, 제가 사실은 2013, 14, 15, 그 대구 씨름왕 아마추어 중년부로 나갔었어요. 아, 진짜? 예. 그거는 게 예, 정확하게 그렇지. 15년에는 제가. Nope. 장사님 앞에 그런 찌질한 경력 치우세요. 네, 오늘 세계 유네스코에 등재된 대한민국 씨름의 멋진 스포츠 스타와 함께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송병호 선수 같이 보게 되니까 너무 영광입니다. 예, 반갑습니다. 고맙습니다. 아이고. 저도 반갑습니다. 네, 예. 우리 민현 아나운서 어떻습니까? 많이 예쁩니까? 예, 엄청 예. 예쁘신데요. 어느 정도 예쁩니까? 저 와이프보다 예쁜 것 같아요. 아, 예. 와이프 빼고 제일 예쁜 걸로. 예. 아, 제가 또 보니까 예. 저희 대학교 선배님이시더라고요. 아, 대구네요? 예, 맞습니다. 제가 07학번인데. 아, 진짜? 몇 학? 04학번. 선배님, 말씀 해주세요. 아, 이번에 멋지게 백두장사 타이틀 탈환하셨는데, 앞으로 좀 계획 어떻게 되십니까? 천하장사. 네. 일단 아, 천하장사 타이틀이야. 그게 이제 네. 최종 꿈이고 예. 그거 하기 전까지는 계속 그 꿈만 보고 달려가는 거. 백두장사 타이틀 앞으로 한 5번 정도 더 하셔야 됩니까? 개인적인 거는 예. 한 10번 했으면 10번? 네, 지금 2등을 7번 했거든요. 아, 2등 많이 하셨구나. 제가 또 보니까 삭발톤을 또 하셨더라고요. 혹시 하신 이유가 따로 있나요? 아, 다름이 아니고 와이프 이제 머리 수술하면서 삭발을 해가지고 그래서 이제 같이 해준 거예요. 그냥 혼자만 삭발하면 그럴 것 같아서. 아, 네. 그럼 추석 시작하기 전에 이제 퇴원해가지고. 아, 그러면 아내와 같은 앞으로 같이 하겠다. 그냥 해줄 수 없는 거 이거밖에 없었어. 근데 네. 이번에 그 실은 팬들은 손명호 장사가 삭발 투혼을 하고 나오나니까 아, 뭔가 비장한 각오로 칼을 갈았구나. 그 짐에는. 예. 그 이제 제가 운동을 많이 못했잖아요. 예. 병원에서 있었으니까. 그래가지고 지는 모습 보면 걱정할까 봐 그냥 어금니 물고 한 거였어. 아, 그 원래 좀 웃으면서 시합했었는데 예. 이번에는 그냥 어금니 물고. 쾌유하시겠네 또 이렇게 기쁜 소식도. 예, 지금은 1차 수술 잘 됐다 그랬고. 자, 우리 아내분 힘내십시오. 예. 네, 보니까 또 체격이 워낙 크고 좋으신데다가 또 예. 실음 스타일이 좋다는 평이 굉장히 많아요. 예. 그리고 전문가들에 의하면은 현재는 KBS 해설위원인 이태현 전 천안장사가 떠오른다는 말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영광이죠. 아, 예. 예. 그 좀 이태현 장사와 비교했을 때 내 씨름 스타일 좀 다른 부분도 있을 텐데. 이태현 교수님은 예. 이제 씨름이 좀 뭐 기술적인
완성도가 좀 높으면은 예. 저는 좀 많이 떨어지고 힘에 가깝게. 아 네. 너무 겸손한 거 아닙니까? 아닙니다. 네. 개인적인 질문 하나 해주세요. 예, 개인적인 질문 하십시오. 본인이 생각했을 때 라이벌이 있나요 혹시? 라이벌보다는 좀 까다로운 사람들 이제 예. 저 울산 동구청에 이제 정경진 장사. 그리고 저 수원시청에 가 있는 이슬기 장사. 아, 예. 까다롭고. 또 궁금한 게 있는데요. 네. 서로 삿발을 잡고 이렇게 무릎을 꿇고 얼굴을 맞대고 있잖아요. 예. 그럴 때 혹시 서로 이야기도 혹시 나누나요? 이야기는 안 나누고. 아. 워낙 이제 유명한 이제 이만기 선수랑 아. 강호동 선수의 그런 일화가 있다 보니까 혹시라도 네. 있나 싶어서. 아. 제가 이제 삿발 잡으면은 선수들이 이제 힘 차이가 나니까 어깨를 안 주면 이제 그냥 제가 말을 하죠. 니 혼자 씨름하냐고. 아, 그런 말 해요? 네. 아. 그 이제 심판이 주심이 듣고 조용한 말하지 말라고. 예. 아, 아, 그런 경우가 있군요. 예. 네. 예선전에서만. 아, 중계 안 할 때만. 아, 중계 안 할 중계할 때는 바로 머리 위에 이제 아. 마이크가 내려오니까. 아, 그럴 수 있겠네요. 말을 못하고. 본인 그 씨름할 때 별명도 있는지 한번. 별명은 요번에 예. 이태현 교수님이 예. 거산이라면서. 거산? 예. 긁었자, 산산자, 배산자, 예. 근산이다. 예, 그, 예. 그렇게 하십니다. 오. 그러면 뭐 본인 씨름의 장점, 단점? 단점은 그, 요번 시합 전까지만 해도 이제 기본기를 좀 무시하는, 아, 나는 이렇게 해도 이길 수 있어라는 생각으로 해갖고. 좀 금방진 생각이요? 아, 금방진 게 아니라 삿바싸움 하는 걸 싫어해서 그냥 어깨를 주고 그냥 내 잡을 것만 잡고 일어나고. 시작하면 힘써야지라는 생각. 예. 굳이 여기서 힘써야 돼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데. 예. 근데 그게 안 그렇죠, 사실은. 예, 예. 근데 그러면 더 빨리 지치고, 그 2등 많이 하는 이유가 이제 거기서 결승 가서 다 지친 거. 예. 오늘 뭐 손명 장사가 안 할 얘기도 막 이렇게 많이 해주셔가지고 오늘 방송 되게 재밌는 것 같습니다. 네, 씨름에도 다양한 기술들이 있던데요. 기술 소개 좀 해주세요. 그게 이제 씨름에서 대표적인 거고 빨리 상대를 넘어뜨릴 수 있는 게 강점인 것 같아요. 예. 이제 중심을 이제 왼쪽으로 쏠리게 만들어서 이제 다리를 걸어서 안다리는 할 때 이제 다리를 걸어서 뒤로. 예. 자, 요즘 그래도 씨름이 제법 그렇게 해서 상금이랑 연봉도 좀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연봉 많이 받습니까? 아, 그런 민감한 질문을 제가 대신 사드리겠습니다. 예. 들어보니까 예. 또 씨름 선수들이 노래를 그렇게 잘한다고 또 이야기 들었습니다. 예. 예. 잘못된 정보네. 혹시 애창곡이 있으신가요? 예, 언제나 사랑해. 언제나 예. 사랑해. 야, 준비되셨죠? 예. 예. 자 그럼 오늘 BNB 떴다 BNB 첫 방송 우리 손명호 장사의 노래 감미로운 노래 들으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여러분 감사합니다. 둘이 손잡고 걸을 때 마주보면 또 웃을 때 사랑한다 말하지 않아도 알아 널 만나러 가는 길에 내 입가에 늘 하나 미소만이 흐르고 있어 사랑해 너를 사랑해 눈물 나도록 사랑해 저걸 눈물 나요